이게 뭐 끝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아프면 바로 가면은 되잖아요. 아, 항상 이제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고 한국에 가서 막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아, 한국 사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한번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제가 백야대 나오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끔씩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실제로 뭐 한국으로 떠난 교민들이 많은지가 아직 뭐 통계로 나타난 거는 없는데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한국 역이민과 관련된 그 검색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 한국 다시 가고 싶어. 한국으로 역이민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에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입니다. 이건 뭐제 생각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교민들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좀 마스크를 쓰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는 아픈 사람만 쓰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없었고 또뭐 강력하게 이게 뭐 정말 위험하다. 이게 전염병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고 대통령마저도 그냥 플루랑 비슷한 거야. 뭐 감기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신경을 좀안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그 대처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은 진짜 50명만 나와도 확진자 나와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은 몇천 명 나오고 몇만 명 나와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무나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진짜 그래서 이게 뭐 끝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뭐 아픈 사람들도 실제로 많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교민들이 참 이게 위험하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데, 진짜 미국 어떡하려고 이러나. 진짜. 아, 제가 좀물좀 마실게요. 이거 물이에요, 여러분, 물. 자, 두 번째 역이민을 떠나고 싶은 이유. 바로 미국의 치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뭐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 경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인종차별 관련 문제와 경찰 문제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없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강경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 경찰의 예산을 삭감을 하는 디펀드를 하겠다, 플로리다에서 요번에 무슨 큰 총격 사건이 났었는데 경찰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어떤 미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됐던, 교민들도 좀 불안했던 부분이 그 총기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총기를 규제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총기 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완전히 민낯이 드러난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그 총기 관련해서 원래도 불안했었는데, 이 경찰마저도, 그 조직마저도 흔들린다면, 과연, 미국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너무 위험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실 미국이 보험이 이게 민영화가 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병원 보험비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 미국 제도 중에서 가장 어떤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내는 보험비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아프면 진짜 서럽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아프면 진짜 서러운데, 나이 들수록 더 아픈 일도 많을 텐데, 또 전염병이 앞으로 뭐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그럴 때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한국으로 역이민 가고 싶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병원비가 뭐 비싸서 걱정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유부터는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떠나는 이유 중에서 한국의 어떤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네 번째는 한국의 코로나에 관련된 정말 최고의 대응력. 예. 물론 정부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의료진도 너무나 잘했고, 근데 저는 세 번째, 우리 국민들의 이 높은 시민의식에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남에게 피해주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나보다 좀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국민들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큰 전염병 속에서 더 빛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걸리지 않았어도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한국 가고 싶어. 자, 다섯 번째는 한국의 아주 편리한 병원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병원에 한번 간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에요. 병원의 문턱이 높다고 하죠. 물론 병원비도 물론 비싸지만은, 예약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그날 당일에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응급실? 뭐 그런 곳 정도인데, 한국은 아프면 바로 가면은 되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편리하고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걸 미국 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뭐 전염병이 돌다든지 이랬을 때 한국처럼 좀 빨리빨리 어떤 의료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빠른 배달 서비스.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랑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여섯 번째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랑 별로 관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한국의 역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음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진짜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뭐 맛있는 음식점이 사실 뭐 손에 꼽힐 정도고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특히 한국 음식점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고, 한국에 가서 막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그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점에 대한 막 탐방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음식 때문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발전하고 이제는 너무나 이제 선진국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뭐 가고 싶다고 뭐 바로 여기 지금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너무 한국이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또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비디오가 공감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